이번 3화를 통해서도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할 배자영이라는 악인을 볼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타방송을 통해 봤던 실제 사건의 범인과 너무 닮아있는 이야기라 더욱 소름돋음에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며 시청하신 분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남편들을 죽여 범금을 꿀꺽하고 정말 특이하게 남편을 실명시키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 엄녀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엄녀인과 같이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고 또 다음 남편을 만나 죽이고 또 보험금을 타는 모습 등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엄녀인 하면 떠오르는 게 타겟이 된 사람들을 실명시키는 것이었는데요. 3화 중반 빛날을 찾아온 다운 장면을 통해 첫 번째 남편이 갑자기 실명을 했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걸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여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번 사건의 주인공 배자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본 드라마는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어떠한 관련도 없다 하니 그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엄녀인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기도 했어서 배자영을 보자마자 그 사건이 바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근황으로는 엄여인 역시 한쪽 시력을 잃었다고 하니 무자비한 배자영 역시 저지른 죄를 그대로 뒤집어 써주길 애청자로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장면을 이어진 예고를 통해 바로 볼수 있었죠. 해당 드라마에서만 볼수 있는 정말 특별한 설정인데요. 행해왔던 만행들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빛나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빛나는 드라마 않나 싶은데 지호의 그림을 통해 배자영이 어떤 만행들을 저질러 왔는지 모두 알수 있었던 빛나였고 덕분에 2배, 3배로 당하는 배여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짧게 이어지는 예고 속 장면들만 봐도 속이 시원한데 오늘 시청할 본방송을 통해서는 얼마나 시원한 장면들이 쏟아질지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일단 지호는 무사한 것 같아 보이죠. 젖은 옷을 입은 지호가 등장하는데 때문에 사고 당시의 모습인가 싶었지만 배자영에게 끌려간 당일의 옷과 같은 것을 보니 욕조에서 빠져나와 물도 닦아내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지호를 계속 찾아다니는 다운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니 다행히도 지호를 찾아내는데 성공하는 다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행히도 무사히 보호받게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렸던 배자영과 빛나의 아주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고 이마에 흉터가 생긴 채로 경찰들에게 발견되는 배자영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마에 흉터, 게헨나 때문에 혹시 빛나의 짓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다운의 전개가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죠. 굳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빛나는 아닐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동료들을 도와야 하는 건지 빛나를 숨겨줘야 하는 건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될 다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이어질 4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기대되시나요? 엄녀인을 닮은 악인 배자영의 결말, 빛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다운,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